네. 단 한 번도 널 부러워한 적이 없어. 예? 진짜 X같이 생겼어. 아 뭐, 아 키 차이 많이 나지 않나? 일어나 봐. 키 차이 많이 날 텐데 나랑? 맞지? 아 씨발 근데 존나 아 비교 개씹똥막이네 이 사람. 야 그래서 봐봐! 아 근데 바지 좀 끌어올리면 괜찮아. 근데 너 사이 왜 이렇게 쫀냐? 내가 더 왜소한데? 봐봐. 왜? 네. 맞지? 내가 키로인데. 나 92. 나 내가 더 왜소한데? 나 89.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아 기윤아 씨 일단 시청자한테 인사해 주세요. 예. 아 형님도 반갑습니다. 기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기윤아 씨가 또 멀리서 이게 또 창원에서 왔습니다. 예. 예 오기 싫었는데. 그러 예? 아 근데 좀 그만 좀 불러 병신아. 아 씨발 새끼. 아니 저 일주일에 연락 네 번씩 와요 형님들. 그래도 많이 바뀌었잖아 그래도. 아 그래도 당일날 와 당일날. 아 뭐 당일이야. 어제도 원래 윤종이 자리 나였잖아 병신아. 그거는 당일이 아니라 이제 새벽에 불렀지. 그게 당일이지 자고 있는데. 아니지 새벽에 부른 거잖아. 오랜만에 왔잖아 그리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개같은 새끼야. 많이 불렀는데 제가 좀 많이 이제 거절했죠. 왜냐면 너무 당일날 부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에또 못 모이는 이유는 이 새끼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에토 완전체로 못 모이는 이유는 이 새끼 때문입니다. 무에토가 못 모이는 임포스터는 오메키입니다. 그 새끼가 제주도 가가지고 근데 한창 모일 때 아니 왔잖아 모였잖아. 왔잖아. 나 이제 그 지금 뭐라 그래? 아 그건 좀 그렇고 아, 솔직히 말해서 못 모이는 이 새끼네. 못 모이는 이유 접니다. 부담감 때문에. 인정. 아니 왜냐면 비글즈 24시간 너무 잘했고 맞아. 강쿠르 24시간 너무 잘했는데 맞아. 우리가 모였는데 뭔가 좀 약간 노잼을 떠나서 일단 시청자가 안 차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근데 나 소신 발언해도 돼? 예 말하세요. 강쿠르 24시간 별로 느낌 없었는데. 예? 예? 아니 씨발 너가 뭔데 무슨 계속 아 제가 뭐냐고요? 예. BJ이자 한 시청자로서 얘기한 건데요? 아니 근데 너가 뭔데 아니 왜... 비글즈 24시간 상타치였고 감크로는 그냥 평균 아니었나요? 그게 상타치는 아니지 않았나? 아 그니까 너가 뭔데 왜 다른 BJ 제가 BJ라고요 병신아. 그니까 너가 뭔데 다른 BJ도 5년차 BJ니까 평가할 수 있죠. 그럼 네 방송 평가다 이 개새끼야. 아 제 방송 제 그릇자를 먹고 삽니다. 왜요? 아니 그니까 네 뭐가요? 방송, 다른 BJ 방송을 왜 평가하냐고. 아니 죄송한데 그쪽이 저한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왜 지랄 알아주 그쪽이 평가하다가 척척박사 된 거 되면서 아니 그게 네가 척척박사면서 왜 나오고 지랄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냥 내가 봤을 때 내 감성 기준으로 강크루 24시간은 그냥 평타였고 비글즈가 상타치여서 아 씨발 말 좀 하자 말 좀 이 개새끼야. 아니 새끼 말 존나 많네. 아니 내가 이 말도 못해? 아 존나 야 왜 스티가 이 말하면 삐진데? 삐져 이 개새끼야. 아니 이 말도 못해? 아니 동료끼리? 삐지는 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자 들어보세요. 갑자기 조코가 방송을 켜가 예 여러분들 무에이터가 모였는데 방송 조망했던데요 이렇게 하면 맨날 여러... 하잖아 병신아 니 비꼬 오고 욕하고 그게 컨텐츠고 일상이잖아. 저 새끼가 얼마나 그 뭐냐 철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개새끼였냐면 예전에 봉준이가 5천 달러 실을 때도 경쟁을 했던 새끼야. 경쟁이라니 견제 경쟁이 아니지. 쟤는 제 마인드에는 경쟁이야. 뭔 경쟁이야 그게 5천 달러가 어떻게 경쟁이 돼. 제 마인드에는 경쟁이었어. 견제 경쟁이지 견제지 무슨 그리고 한때 군대 가기 전에 내한테 따였잖아. 그거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아니 데이터로 얘기하자. 군대 가기 전에 벤츠그라운드 말도 니한테 존나 따였잖아. 아 씨발 좀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따였어 병신아 그때. 그게 뭐가 따인 겁니까 그 그래서 니가 그때 그 뽕맛을 못 얻고 2년 동안 그거 뭐냐 그거 했잖아. 니가 왕자의 군림하면서 갑질 존나 했잖아. 갑질이에요. 그래서 족구 복귀하자마자 무토 운동 존나 일어나가지고 니 존나 외톨이 된 거 아니야 방금. 뭐 무토 운동입니까? 맞잖아 병신아. 뭐 무토 운동. 니가 무뿌리카 그 봉뿌리카 시절 때 갑질 존나 했잖아. 내가 누구한테 갑질을 했는데? 아 말해봐. 내가 누구한테 갑질을 했는데 말해봐. 최근에 나온 손절비지 특집에서 전부 다 해요. 아니 그거는 그냥 써먹고 일회용 용기마다 다 갖다 버렸잖아요. 아 이 새끼 진짜 아니 미친 맞잖아요. 아 시끄러 닥쳐 개새끼. 미안한데 배달음식을 시켜도 일회용품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너는 그거 더 심하게 버렸어 인정? 아 너 시끄러 너 가. 지금 막차 있지? 간다 이 개새끼. 아 씨발 너무 시끄러. 아 씨발 새끼 그냥 아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들 무엔터는 모였을 때 그냥 야구리만 좀 털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새끼가 말이 너무 많아. 저는 근데 형님들에서 말 조금밖에 안 해요. 아 그래? 만만이 형이랑 최군이 형 말이 더 많아. 아, 특히 아, 최군이 형 말 존나 많아.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다 쓸데없는 말이야. 아니 근데 최군이 형은 특히 술 먹고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난 그래서 연락 안 해. 아 최근에 카톡 기억하지? 어. 너 술 마시고 일단 갑자기 너한테 온다 그랬잖아. 어. 아,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소름 끼쳤다. 아, 그것보다 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최군 형이 이제 나한테 많이 의지를 하나 봐. 그리고 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해. 아니, 근데 그거. 너도 나 칭찬 받고 싶어 해? 아니, 난 전혀 그런 거 맞지? 근데 너는 안 그렇잖아. 최군 형이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듣기로 그 형이 박명수 형님한테도 인정 안 받는 걸 알고 있거든. 인정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거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냐고. 얘는 그렇게 아닌데 맥키미 형도 그러지 않은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지 난 좀 이해를 못하겠어. 아 그리고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무에터의 이제 좀 약간 틀딱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제 좀 약간 젊은 피 한 명을 이제 수혈하려고 이제 좀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할까? 응? 아 네가 틀딱 아니야? 한자리 한자 내가 틀딱 이미지 좀 만들지 않나? 아니지 네가 왜 틀딱이야? 그 누군데? 어? 말해야 하나? 하나 둘 셋 최군? 어 만만이 형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인정 어어어어 아 진짜로? 아 근데 한 명 영입하면 나쁘지 않다고 봐. 아 괜찮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 있는 기존의 멤버들이 뭐 새로운 애 한 명 들어온다고 해서 걔 막 못 받쳐줄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맞지. 그치.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나이 좀 적은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 누구 있어? 없네. 너 그 그냥 너 그 JMJ? 뭐, JMJ가 누구야? 존 마주. 어? 마주씨 괜찮아? 어 형 마주씨 괜찮아 안 해? 형 원래 크루에 이제 여자 끼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 싫어하지. 근데? 근데 걔 팬덤은 왠지 그냥 아가를 다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크루끼리 뭔 팬덤을 아가리로 박살내. 그게 아니라 누구 챙겨야. 야 이 개새끼 하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 박 사장은 아, 사장이 감크루 쪽 아닌가요? 아 사장이도 괜찮긴 한데 사장이는 감크루 감성이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사장이도 아마 감스타한테 가고 싶을 거야. 그건 맞지. 사실적으로 김봉준 감스타는 당연히 감스타지. 나도 솔직히 감스타한테 제일 먼저 감스크루 갔어. 가 씨발로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야. 가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가라고. 나는 네가 좋아. 가 개새끼야. 난 네가 좋아 임마. 개새끼가 씨. 아 이 새끼 생각 좋아서 왔잖아. 이 새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 감스타한테 가가 감스 형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이 새끼 꿇고 지가 들어올라 했었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아 근데 진짜 맞아. 개 쓰레기 같은 거. 그때 생각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협상이 됐으면 바로 그냥 타고 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새끼 그 들어올라고 했어. 홍대 살잖아 쓰레기 같은 거. 바로 홍대 갈라 그랬어. 자 일단 오늘 일단 이 새끼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인정. 아 이게 좀 약간 아, 진짜 서운하다. 이 쓰레기 만나 못한 새끼. 이거는 억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진짜 서운하다. 들어와라 씨범아. 아 예. 앉아봐. 아 말이 할 말이 너무 많다 진짜로. 아니 여 앉아봐 여 앉아봐. 아 근데 나 딱 기분 말해줄게. 너 그때 인방겔에서 우리가 고소한대가지고 온 애 기억나지? 걔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았었잖아. 나 그때보다 지금 덜 받아. 나 지금 그때보다 지금 덜 받았어. 아 그건 아니지. 진짜 아니 오늘 열 받은 이유 말해줄게. 나 지금 맞아. 그때보다 덜 받았어. 왜? 나 앉아봐. 아 앉아봐. 아 근데 소룡아. 아 예. 너 많이 컸냐 이 씨발놈아? 아니 어? 그런 거 아닌데. 어? 아 아니. 아 이거 앉아봐. 아 진짜로. 어? 아 예. 와 아니 내가 쪼잔해서 말을 안 했는데. 아 예. 너 솔직히 말해서 철구 형 며칠 봤는데? 어? 본지는 얼마 안 됐지 솔직히. 예. 근데 나는 얼마 봤는데? 오래됐죠. 맞지?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 뭐 선물 안 줘서 삐진 건 아니야. 아 예. 기뉴다 철구 형은 선물 주고 왜 나는 선물 안 주는데? 어? 아 그러니까 뭐 들어보자. 아니 진짜 들어보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어찌 됐든 간에 난 이렇게 얘기해. 감스티 형도 좋은데 내가 더 오래된 사람은 기뉴다잖아. 예. 그래서 난 기뉴다가 더 좋아.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새끼는 강약약강으로 철구 형이 이제 완전 그거 하니까는 그 해준 게 뭔데라고 하는데 씨발 말해줘라. 말해주라고 내가 해준 거. 무항상사. 아, 예. 희대의 그 유튜브 조회수 100만 나온 컨텐츠 모르나? 아 맞습니다. 그때 페이스북에서 인기 진짜 많았잖아. 그래. 네. 그걸 기억 못해? 아 내가 해준 거 네가 다 말해. 뭐 일단은 마이너즈도 도와주시고 매일 방송도 많이 불러주시고 그치. 뭐 맨날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 근데 제가 카톡을 한 10번 보냈는데 한 번도 답을 안 해주셨어요. 와 이 새끼 이제 정치야. 신발 새끼가.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와, 나 이걸 다 떠나서 이 새끼 지금 스탠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일단 목소리 톤도 우리랑 할 때 일부러 목을 아끼는 게 느껴지고 옷도 봐봐 형이 아 가까이 와봐. 비글 자고 갈 때는 존나 빠빠단 거 입고 가잖아. 완전 이거 개쓰레기 같은 거 입고 왔어. 다 끄겨진 거 막 금방 버릴 거 쓰레기 통에 있는 거 넣어. 이 새끼 애초에 방송 준비 자세가 달라. 기뉴다 김봉준 만날 때 철구랑 만날 때 그게 너무 역겨워.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기뉴다 봉준이랑 있을 때는 이소룡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수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정.
이 새끼가 일부러 우리한테 안 하는 거야. 왠지 진짜. 알아? 우리한테도 캐리해버리면 이간질인가 봐. 지금 약간 비교적 쪽이잖아. 봐봐 봐봐. 나 이게 존나 여기 억까래. 이게 억까냐? 자, 억까 아닌 이유 알았다. 아, 네가 말해라. 때는 바이오령인데 1년 전입니다. 아이너 시작하기 전이죠. 소룡이가 갑자기 정장을 입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13명 데리고. 방송 적겠대. 삼천포에 있는 단란주점 가가지고 웨이터든 뭐 편돌이든 하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구해가지고 만든 게 뭐해? 마이너즈잖아. 그 마이너즈에서 한 달에 얼마 벌었어? 1,000만 원이지. 천만 원 넘게 1년 동안 1억을 넘게 벌었어요. 그건 맞지. 이 새끼 근데 철구한테 손편지 쓰고 나한테 안 썼어. 아 이 새끼. 아 나 근데 진짜 속상. 아니 왜냐면 손편지는 마음이잖아. 아니 근데 나는. 아니 맞잖아요. 그냥... 손편지는 마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선물 준 거 그건. 아니 나는 진짜 장난으로 말하는 건데. 아니 나 말할게. 나 손편지 받았어. 나 선물 두 개나 받았어. 아 그래? 아 필요 없어. 나 손편지가 더 중요해. 아아 아, 아. 왜냐면 근데 봐봐. 손편지는 진짜 내가 네 제이 아버지는 돼 임마. 진짜 나 진짜 섭섭한 게 손편지를 안 주더라고. 그래 나 진짜 더 역겹다 이거 알아? 허유 결혼식 때 부산에 다 같이 갔잖아. 너 그때 왔잖아. 그때 봉규가 허유 결혼식도 왔어요. 근데 우리 마이너즈 멤버들 다 있는데 이 새끼가 네 오는 순간부터 마이너즈 멤버들한테 한마디도 말한 거고 네 옆에 붙었던 거 기억나? 아 기억나지. 이 새끼 씨발 형님 화장실 갈 때도 나 이 새끼 진짜 경호원인 줄 알았어. 형님 이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뭡니다. 형님 이쪽으로 가시면 밥 먹는 데입니다. 형님 같이 가시죠. 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던 새끼가 씨발! 이 새끼 진짜 개혁교 진짜 거기다가 진짜 말이 안 되는 형님들 성태랑 막 창현님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존나 잘해주거든. 근데 나한테는 고마워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잘하는 줄 알아? 왜? 내가 못하면 아침 저부터 죽여버리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쫄아서 그런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실드 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 그 뭐냐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뭐 만약에 얘한테 하나면 방송에서 하나고 그 다음에 방송 끄고도 하낸다며. 아니? 맞다는데? 방송 끄고 하나 안 돼. 방송 끄고서 화낸다는데? 아 내가 방송 끄고 방송 끄고도 전화해가지고 걔 쌍욕 받는다는데? 내가 방송 끄고 전화한 적 딱 한 번 있어. 맞아? 아 딱 한 번. 어? 아 그러면 그거다. 이 새끼가 이간질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정치질 한 거야. 이 새끼가, 나, 이 새끼가 솔직히 나 그날 방송 보고 나한테 말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 그날 방송 보고 바로 켜가지고 반박하려다가 구차하잖아. 그래서 그냥 놔둬. 아 근데 소령아 아 근데 솔직히 말해봐. 아 솔직히 말해. 아 내가 몇 번 전에 방송을 내가 여러 번 전화했어? 야 뒤돌아봐. 야 너 뒤돌아봐. 아니 너 솔직하게 말해. 괜찮아? 진짜로? 아, 예. 너 뒤에는 철부형 있잖아. 솔직히 진짜로. 예. 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방송 끝나고 뭐 전화로 너한테 개쌍욕 받은 적 있어? 잡았다 형. 아. 있단다. 야 말해. 몇 번인데? 아니 네가 말해. 이거를 얘기해. 두 번 있대. 두 번 있단다. 두 번 있단다. 두 번이라고 두 번 있단다. 어 두 번 있다 했어. 이렇게. 아 그럼 두 번이 맞아. 원래 당한 사람이 기억을 하죠. 난 한 번인 줄 알았는데 두 번 맞네. 아 내가 두 번 좀 간 것 같아. 아 두 번이야. 한 번은 내가 다른 크루 때문에 욕하고 한 번은 나 때문에 욕했던 거 같아. 아 그래? 아 야 근데 왜 뭐라 욕하던데 솔직히 말해봐. 아니 그냥 어. 아 그냥 그런 거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실드 쳐줄라 하지 말고 그냥 뭐 섭섭하다고. 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실드 쳐줄 때 실드 쳐주고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민심을 챙긴다. 아, 네 민심을 챙긴다. 크루원들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왜 휘둘리냐. 그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한 대 맞고 있는 크루원들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막 이제 서로 해주잖아. 소로이가 한 대 좀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왜냐면 그때 소맘충들이 존나 많았어. 우리가 그 걔들을 뭐라 불렀나? 그때 뭐라 불렀지? 걔들을? 소천지. 어 소천지. 우리가 소천지라 불렀는데 얘가 소천지를 한 500명 어떻게 모았냐면 구독하면 속구티 주고 그다음 뭐 하면 선물 주고 뭐 하면 치킨 주고 이래가지고 소천지를 한 300명 정도 만들었어. 그래서 소천지 눈치 본다고 우리가 서로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개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전화 쌍욕 박았지 뭐 하냐고. 생각해보니까 시청자들한테도 주는 선물을 나한테는 안 줘. 개 쓰레기 같은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재활용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씨발 시청자들한테 말해 씨발. 어! 개 새끼가 소롱한테 왜 그래? 이 새끼가 배려 먹었어. 아니 근데 이 새끼야 근데 진짜 개새끼야. 씨발 이 새끼가 배려 먹었어. 더러운 개 새끼. 개스발 역겨운 새끼. 아니야 이 병신아. 진짜로. 아 나 여기 좀 나란히 앉아봐. 아 나 어쩌고. 와 의자 바로 갖다 주는 거 봐. 와 아, 존나 역겨워. 존나 역겨운 게 뭔지 아세요? 와 나 기루다 이 씨발이 말을 안 하라 그랬는데 진짜로 나 어제 여러분들 기루다 불렀거든요? 에? 내가 좀 한 번만 나와달라 했습니다. 근데 뭐라 했는데요?
예? 뭐라 했는데요? 내가 한 번만 도와달라 그랬어요. 예예예. 예, 예. 그냥 좀 와달라도 아니고 좀 한 번만 도와달라 그랬는데 도와달라. 힘들다고 못 온대요. 근데 이 새끼가 보니까 오늘 와 있네. 씨발년 너 사람이냐? 아 이 새끼 존나 억까다. 뭐가 억까야 개새끼야. 아, 이 새끼 내가 어제 억까다. 몰래라며 내 이 새끼 어제 불렀어. 근데 누나가 아니라 이 새끼가 부르면 조금 와. 근데 내가 부르면 어떻게든 안 올라 그래. 야, 뭐가 억까예요. 수장이니까 필요 없는 게 잘 봐. 아, 이 새끼 존나 억까네. 이 새끼 너 감동받을 텐데 기류다한테. 자 잠시 봐. 어디 갔어? 야, 잘 아니 봐. 뭔데? 뭔데? 나도 어제 불렀어. 나 오늘 안 돼. 철구가 오늘 컨텐츠 불렀는데 못 간대서 갑자기 무엔터 하고 있는 것도 존나 이상해. 야, 개새끼야. 이 새끼는 사람 마음을 몰라준다니까요. 제가요, 형님들. 철구 방송 봉준이 나온다고. 봐봐.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약속 취소하고 그 당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새끼 진짜. 이 새끼는 야, 네 옆에 뭐 남순이? 뭐 성태? 감동받지 마. 그 새끼는 어차피 네 폼 떨어지면 다 버릴 새끼들이야. 어? 다 네 똥 받으라고 옆에 있는 기생충 새끼들이야. 나? 네가 똥 안 줘도 네가 무조건 오란단 말이야. 어제는 진짜 어쩔 수 없었지 못 온 거야. 둘이 동시에 와달래.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봉준이 거절하고 네한테 가는 것도 이상해. 네 거절하고 봉준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지 둘 다 개새끼들 너는 어쩔 수 없지 못 간다고 한 명 다 얘기한 거야. 지랄하지 마 이 씨발년아. 이 새끼 저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 컨텐츠 뭔지 물어봤어. 물어봤어. 아 올려놓구나. 철렴 스타 컨텐츠 한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잖아 씨발놈아. 아이 딱 말할게. 야 봐봐. 솔직히 철구가 최근에 세 번 불렀어. 내가 다 거절했어. 와 이 개새끼네. 아 역할군이 뭔 줄 알아? 뭔데? 아니 그래도 철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3년 동안 유지됐잖아. 이 새끼 와서 그냥 스타만 한 번하고 가래. 아니 씨발 뭐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 토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만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아 티키타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 그냥 한 번만 해달래. 그러면 혹시 나 말고 나오는 사람은 여섯 명 더 있대. 씨발 가냐? 아니 자비 준다 이 가냐? 야이 개새끼 내 자비가 아쉬워가지고 안 가냐? 자비 새끼 미친 새끼 아니여. 자비 준다 있잖아 이 개새끼. 너 막말로 창원하고 임마. 어제처럼 연보성이라는 걸 좀 나도 20천 반사까지 가능해 병신아. 이 새끼 존나 웃기다니까. 근데 이 새끼 초심 잃었어요. 진짜 제대로 잃었네. 왜냐? 진짜 네가 말해줘. 보성이 형은 와주셨어요. 봉성이 형은 스타 한판 아니려고 여기까지 왔어. 가깝잖아. 뭘 가까워 씨발. 마음만 있으면 그거지. 야 그 새끼가 거기서 여기서 탱 타면 한참 걸리지. 캔들 타면 두 시간 걸리나 똑같잖아. 아 연보성은 솔직히 네 버프 받으면 이제 시청자 업적이 쭉쭉 뚫잖아. 이 새끼 막말로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도 시청자 욕심 있었으면 새끼 난 미국에서도 날라와 병신아. 야 막말로 이 새끼가 얼마나 갑질이 심하면 이 새끼 이 소리 형이 진짜 불쌍할 정도야. 맨날 아침 9시에 들어가서 기누다 수발을 받아야 된다고 새벽까지 끝나더라도 휴방하면 되잖아 하는데 안 됩니다. 기누다 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맨날 네 방송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너 이거 해준 게 멋있어. 그건 아니야. 예? 이 새끼 잘 봐. 뭐요? 이 새끼 그 완전 간제비 새끼인 게 별풍선은 마이너즈에서 받고 충성은 너한테 하고 있어. 이 새끼 개새끼. 넌 뭐야 이 씨발이야. 개새끼야. 그렇지. 이거한테는 왜 하세요? 아니 근데 나는 네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뭐요? 소령이 나한테 충성해야 돼. 얘 내가 진짜 지역 구렁텅이에서 꺼낸 애야. 근데 이것도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러면 내가 얘한테 충성해야 되냐? 어 하잖아. 근데 나 이 정도까지 충성 안 해. 잠시만 지역 구렁텅이에 꺼냈다고요? 네. 너 솔직히 소령이가 비글즈 들어오기 전까지 개인 방송 500달이었어요. 500달이 컨텐츠에도 1000달이를 못 넘었어. 아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꺼내 아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꺼내기 전에 몇 달이었는지 아세요? 몇 달이었는데요? 13명이요. 예? 아 진짜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30배를 떡상 시켜놓은 거야 그러면. 맞아. 야 네가 잘못했네. 너 뭐야 이 개새끼야 무지나요를 왜? 사기준다라는데 씨발나. 갑자기 저한테 말라. 아니 아 잠깐만요. 아 조건 씨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이 새끼 비글즈 멤버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가 대. 그래 아니 확실하게 그럼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아니 저희 그 뭐냐 젊은 피 좀 수렴하게. 아니 이 새끼는 존나 역경이야 뭔지 아세요? 뭐요? 뭐가 뭐했던 콘텐츠를 보여준 다음에 노잼이다 아니면 꿀잼이다. 아니 판단은 나기도 전에 근데 멤버부터 구하려고 그래 이 새끼는. 콘텐츠를 좀 하세요 뭐해서. 아니 나 또 왜 그런지 알아. 뭐요? 그 멤버 구하면서 합방하려고. 처음으로. 왜냐면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크잖아 알지? 예. 너희들이 너무 캐리를 해놔가지고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 쥐 같은 새끼가 뱃눈깔이 뜨고 한 명 데려오면서 걔 약간 이목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거야. 씨발놈아. 아 팩트다. 세상에 뭐 좀 변했다. 팩트다. 맞잖아. 팩트다 저 새끼. 진짜 이거 존나 아니야. 쓰리 같은 거. 와
아니 그냥 그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완전 초 아마리. 너 진짜 근데 한 명 더 뽑을 거야? 아니 어떻게 볼게요? 아니 그거 하자니까요. 뭐요? 우리 옛날에 기억했던 거. 아! 야 근데 그거 레전드라니까. 레전드야 그거. 레전드라니까. 아니 그거 말하는 거 맞지? 그 한 명. 레전드라니까. 그렇죠 맞아. 그게 재밌어. 아 그거 그 뭐냐 위대한 탄생 이런 것처럼 그 슈퍼스타 K처럼 세 명. 어 맞아. 그런 느낌이야. 세 명 모여가지고. 아 근데 그거 또 갑질소리 존나 듣습니다. 욕은 또 우리가 다 처먹는 거 아니죠?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아 그건 또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또 욕 다 처먹으니까. 아니 근데 조꾸씨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새끼는 뭐 얘가 살렸다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게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새끼는 나를 살렸고 네. 나는 너를 살렸고 너는 얘를 살린 거야. 아 저는 그쪽 살렸나요? 씨발 새끼가 미쳤나 이게 돌았나 아니, 진짜 왜요? 아니 맞죠 살린 거 잠시만요 아니잖아요. 근데 살렸다기보다는 네. 자 구라가 아니라 이 새끼가 그냥 누나한테 해준 거는 스타판 하면서 네. 한 번씩 그냥 시청자 그냥 살짝 몰아준 거 그거밖에 없잖아. 아 있잖아 개소리야 이 새끼. 아, 맞잖아 이 새끼 집에서 그 백다리 그 두치약 붙고 막 하치두치 이렇게 할 때 이게 백다리도 안 됐을 때 내가 찾아가가지고 무엔터 갖고 아직도 온 거야. 기억합니다. 저 아직도 기억해요. 예 제일 먼저 찾아온 건 홍구. 아 그때 홍구 그래 영상도 그래. 있어 그때 아담이 너 맞죠. 그리고 검증을 다 거치고 나니까 이 새끼가 왔어. 또 나야? 그러니까 시간상 물론 방송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면 동재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겠는데 이거는 또 바로 잡아야 되니까 홍구 철구 거치고 사람들이 저 제 좀 재밌더라 학군데 재밌더라 검증이 끝나니까 왔어요. 아니 이 새끼는 아니 잠시만요. 아무 말도 없어요. 왜 지금 종군 틀렸나요? 그게 아니라 예. 검증된 사람이랑 방송을 해야죠. 아, 그거 맞아. 아, 그래. 프로 정신이야. 어, 검증. 근데 이게 프로야. 아니 만약에 불렀는데 무창단은 어떡합니까? 아, 그래 이건 맞아. 맞아요. 아, 그래. 검증된 사람이랑 해야지. 아, 그럼 생각해보면 이 새끼 검증된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게 내가 항엔토 때도 합방으로 다 검증하고 나서 이 새끼 다 불렀어. 아, 이 새끼가 신놈이네 진짜 이 새끼가 또라이인가 진짜. 그리고 구랜더도 이경민이 검증 다 끝나고 나니까 불렀어. 나가지. 나가. 이 새끼 생각하면 검증 싸게. 아니 잠시만. 이 새끼 뭐야? 아니 잠시만요. 흥질할리나 뭐야? 아니 둘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누나를 무엔터 왜 껴놨는지 난 모르겠거든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이 새끼 너무 멀어가지고 한 번도 둘이 뭔가 컨텐츠도 요즘에 같이 안 했잖아. 최근에 이제 만만형이랑 세군형이랑 했죠 저랑. 어 왜요? 근데 왜 김누나를 너무 몰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얘 때문에 솔직히 무엔터 크루 컨텐츠 못할 수도 있잖아. 아 그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게 이 새끼를 좀 데리고 있어야 돼. 왜냐면 다른 크루에서 너가 데리고 갈 거잖아 개새끼야 씨발로 봐 스튜어도 이 새끼 데리고 갈라 하더만 씨가 이 새끼 아니 데리고 있어야 돼. 이 새끼는 데리고 있어야 돼. 이 새끼 데리고 있어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비글즈를 하면서 많이 좀 기누다행이랑 하려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약간 너 쪽이 너무 성향이 강해가지고 내가 솔직히 못 건드렸어. 맞아. 어, 맞아 못 건드렸어. 맞아. 아 그래서 아 이 새끼 뭐 비글즈라고 아니냐고요? 아니, 이 새끼 비글즈 아니야. 단톡에도 없다더만. 아 비글즈 맞지. 어? 아니 비글즈는 맞는데 아니 이제 인상 테스트 중 테스트를 아니 더 거치고 있어요. 아니 테스트를 뭐 아니 인상 테스트를 왜 이 새끼 아니 근데 이거 시청자들 인정할 거야. 왜냐면 이 새끼가 말할 때마다 뭔가 토크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가뿐싸나. 아 이거 진짜예요. 아 맞아? 그건 맞아. 어 가뿐싸나. 아, 그건 맞아. 그냥 이 새끼랑 한 번씩 그냥 톤 올리면서 뭔가 맞지? 그 씨발전 할 때 그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비글즈에서 너랑 코트 형 말고는 다 가뿐싸 한 번씩 나지 않아? 토크할 때?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유독 심해요. 우리가 웃고 있다가도 이 새끼 한마디 하면 정적이에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 근데 그건 인정합니다. 뭐예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 크루든 이제 다 메이저들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는 메이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멤버잖아요. 아 저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네. 와 정말 기누다가 이 소름 못 살리는구나. 이 새끼가 정말 왜냐하면 네. 이 새끼는 내가 볼 때는 좀만 더 하면 내가 볼 때 김과 뛰어넘어요. 그 정도예요. 아 요즘 합방하는 거 보셨어요? 치트키였지 합방 치트키. 아 진짜예요. 저 1억 걸게요. 예? 1억 1억 거 할래? 요즘 합방 아니까 저 걸자고요. 저 1억 거 하자고. 저 1억 야 나 5천 태웠기 너 5천 태워. 1억 해. 저 하자 5천 태워. 저 1억 걸게요. 아 해. 너 고정 5천달에 만들어. 아 나 오잖아. 아 왜냐면 최근에 합방 다 5천명 이상 다 넘었어. 최근에 합방 맞잖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야 그러면 씨발 여자 핫한 여자 한 명이랑 상탈해가지고 술 먹방 하는데 5천명 아 이 새끼 이 씨발. 뭘 왜 말해 이 빈신아 이 새끼야. 야 내가 우리 어머니 고향이 남해거든? 남해 옆이 삼천포예요. 삼천포가 누구냐면 소륙이 고향입니다. 제가 조만간 컨텐츠 하나 짰어요. 예. 이 새끼 신나리님이랑 그다 난 아니 연습 중이랑 키갈 때린 거 있잖아요. 영상 예. 할 편집하고 3,000명 55일짜리 올릴 거야 내가 이 병신같이.
정치 같은 새끼. 저렇게다가 킹아란 거 내가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이 새끼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이 새끼. 이 새끼 가지고 무슨 미친놈이라고 발정난 돈. 아니 미친놈이라니요 개새끼. 아니 맞잖아 발정이 나가지고 좀 그러잖아. 이 새끼 좀 억하네요. 그러니까 존나 억하네 개새끼. 아니 씨발 아 역캠이랑 이제 그 뭐야 방송 켜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발정 난 게 아니라 뒤에서 한 게 발정이지. 이 새끼는 방송 켜고 왔는데 그게 뭐야. 아니 이 새끼는 맨날 내가 한마디만 내가 한마디만 해줄까? 해보세요. 너 지혜 없었잖아. 예. 너는 이미 아프리카 영정당했어. 아니요 더 행복했어요 개새끼. 뒤에 없었으면. 예? 얘 벌써 역캠. 내가 시나리오 없고. 내가 시나리오 예? 말해줄게. 뭐요? 너 아프리카 복귀해서 만약 지혜 없었다? 그럼 이미 여자 문제로 영정당 당했어. 그리고 유튜브 복귀하지? 아, 새끼 좀 잘 모르네. 새끼 모른다. 아, 이 새끼 진짜 좀 잘 모르네. 난 알아! 뭐 하는지 말해줄까? 니들 예전에 여자 꼬시려고 방송도 안 하는데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방송하는 척 하면서 여자들 오면 같이 술 처먹었잖아! 아이 양반! 아니라고 해봐! 아니라고 해봐! 아니라고 해봐! 이 새끼가 돌아간다 진짜! 이 새끼가 돌아간다 진짜! 아니 맞잖아!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이 새끼가 돌아간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가 시켰어요. 이 새끼 진짜 이 새끼가 방송에서 써라 그거 하나 볼게요. 진짜 말씀하세요. 흉가를 빨리 하재. 왜? 이러니까 흉가는 빨리 해도 끄고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여자들이랑 놀 수 있게. 와 노숙자 한 명을 구해하래. 그래서 와. 이 씨발놈 노숙자가 없어가지고 나 누구 구한 줄 알아? 우리 아빠. 구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빠.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랑 야이 씨발아 우리 아빠 이 새끼 사람 이렇게 존나 개쓰레기인데 다 갖춰야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랑 저기 흉아 가가지고 이불로 오케이. 노숙자 부부로 있어달래. 그때 진짜로? 어! 야 자자 이 새끼 완전 개새끼네. 아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봉준이랑 이제 막 이제 솔로 시절 때 일반인들이랑 많이 만나고 했어. 그치.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 연락 오면 술 한잔 하실래 했어. 근데 나는 갔다 안 했어. 이 새끼가 거기서 여자들 다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 새끼가 웨이터 역할 했잖아. 뭐? 웨이터야 데리고 왔잖아. 이 새끼가 브로커야 웨이터 같은 새끼야. 이 새끼 브로커 줄이지. 이거 빠져달라고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새끼 살 빠져서 했잖아. 그래 딱 그거하게 생겼어. 아니 그리고 이거 하트 한번 할게요. 뭐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또 너무 안 꼬셔지니까 이 새끼가 우리도 나이트를 한번 진술해보지. 그래가지고 룸을 잡았어. 아! 그래가지고 나이트에서 룸을 잡고 둘이서 존나 가오잡고 이렇게 있는데 여자들이 계속 들어온대. 1초 만에 나가고 들어온대. 1초 만에 나가고 아 형 이거 안 되겠다 그럼 필살기를 써야겠다.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가 아르나한테 2초 이렇게 했는데도 야, 이게 안 먹혀 씨바. 그게 1초 만에 왜 나간 줄 알아? 왜? 어? 이렇게 테이블을 보면 이쪽이 봉중이야. 이걸 내가 문을 열면 이쪽부터 보여. 그럼 문을 살짝 열어. 웨이터들이 손님들 하십니다 하면 여자들이 참대해주잖아. 복귀해주잖아. 응. 그럼 들어와. 살짝 얼굴 봐. 바로 닫어. 근데 이 새끼 면사 보고 다 닫는다니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나한테 직설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 근데 이 새끼가 들어오자마자 침 존나 왜 아르마한테 이러지? 여자들이 어어어 이제 왜냐면 온몸을 잘 몰라. 아르마한테 이러지? 침 존나 흘리면서 바로 나가가지고 씨발 그때 30만원 30분 있다 나왔어요 그거. 아무도 부킹 안 하고. 아 근데 솔직히 그때가 재밌었지 않습니까? 아 그때가 좀 재밌었어. 그래 재밌었어. 뭔가 신보고 예. 뭔가 이 새끼가 존나 봉준이한테 못된 것만 전수해줬네. 내가 형님도 29년 살면서 클럽을 처음 가봤어요. 언제? 29살 때. 29살. 누구랑 간 줄 알아? 누구요? 김봉준. 와. 아니 봉준이가 저를 이제 클럽을 데리고 갔어. 근데 더 레전드면 뭔 줄 알아? 봉준이에게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 그러니까 봉준이는 이제 그쪽 사람이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이게 멋있게 가가지고 먼저 입장하잖아. 일찍 그런 거 약간 앞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어 그거 알지. 어. 근데 앞에 딱 갔다? 그 사람 딱 뭐라고 했는지 알아? 출입은 안 됩니다. 그러고 앞에 포장마차 갔어. 그러고 앞에 네 명이서 포장마차 갔어. 이 개새끼 클럽 입구만 처음 내려가던 새끼야 이 새끼. 아니 나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지가 진짜 월클인 줄 알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김봉준이다 하니까 이 정도 패션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랬는데 이거 뭐 개소리야. 맞잖아 씨발. 300달러도 안 됐어 이 새끼였어 그냥. 아 진짜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 그 시절이었어. 아니 그때 시절 내가 3,000원 봤었어. 아 그거 이제 하빠하고 그랬을 때고. 하빠하고 그랬을 때. 아 존나 이거 없네. 아 근데 소령씨 왜 와? 비글즈 들어가서 좋습니까? 어 행복하죠. 아니 근데 너 왜 근데 철구한테 막 선편지 써준 거야? 아 선편지를 쓴 게 아니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 써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형은 근데 좀 멀리 사니까 내가 그 킥으로 보내준 거고. 아니 편지를 멀리서 사도 주는 거 아니야 원래? 아 면제사도 주는 건데 이제 철구 형은 이제 그 뭐지 편지 써주면은 감동할 거 같대. 감동했어? 감동 안 해 찢어버렸는데. 뭐야 이 개새끼야.
감동하라고 준 건데요. 아니 이 새끼, 아 근데 너는 기누나한테 안 해줬어? 아니 기누나한테 받았지. 아 새끼다네. 이 새끼 좀 잘 모르네. 이 새끼 감동시키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데. 뭔데요? 지혜 몰래 현금 주는 거. 존나 좋아합니다. 이 새끼 제대로 알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말은 똑바로 해. 지혜 몰래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지혜 몰래 돈 빌릴 때 돈 빌려주는 거. 아 이 새끼가 좋아하는데 한 수건 내서. 그래 이거예요. 급하게 요청할 때 그때 줘야 돼. 술을 왜 사오냐 이 개새끼. 나도 술 안 먹는데 나 지금 간이 안 좋은데 지금 로얄 샬롯들을 보냈다니까 미친놈이. 아니 그거를 왜 산 거야? 야 이 새끼야 그 술 안에 이 새끼 돈 있었으면 너 죽 너 그냥 바로 비글지였어 그냥. 그래. 아이치를 넣어놨어. 그건 아예 모르는데 진짜로. 아니 근데 오늘 뭐 합니까? 네? 예? 뭐 하냐? 아 그냥 씨발 3 시간 동안 아 야구리 같은 할까요? 아니 저 저희가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 예. 어 말씀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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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해보세요. 기누다가 이거 또 야구지게 하니까 해보세요. 말해 병추나. 네가 말해 이빨이야. 야 너 근데 여기 왜 이러냐? 너 뭐야 이 개새끼야. 씨발로 야.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비글즈 무에터. 아 비글즈 무에터. 야 진짜 비글즈 무에터네. 비글즈 무에터 벌칙 걸고 한번 합시다. 어.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비글즈랑 이게 무에터 이게 2대인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예. 지금 비글즈 무에터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한 명 더 부르자. 크루와. 어. 한 명 더 불러가지고. 진짜 그냥 쿠르 대전 느낌으로 가자. 진짜 쿠르죠? 어, 아, 다 부르지 말고 한 명만 더? 어. 좋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차라리 좋아요, 그게 좋아요. 좀 신선해. 왜냐면 항상 철봉기료. 이거 솔직히 한번 했던 컨텐츠고 이제는 진짜 왜냐면 딱 보니까 소룡이랑 나랑 무에터, 아 비글즈고 우리는 무에터니까 차라리 한 명 더 불러서 쿠르 대전 인정, 느낌으로 갑시다. 인정, 그러면 인정, 지금 방송에서 누구 오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방송에 피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직접 전화합시다. 누구 부를 건데? 아, 또 나는 너 부를 줄 알아. 뭐요? 이 새끼 왜 완전 똥바지 한 명 있어? 누구야? 어? 예? 예전에 칸초같이 생긴 새끼. 아, 근데 인천, 아, 인천 사, 근데 인천 살아서 지금 올려면 좀 빡셉니다. 아, 불러 그냥 씨, 어차피 오잖아. 아니 무슨 코트야, 개새끼야, 바로 부를게. 아니 이 새끼밖에 없어. 왜냐면 나무진 그나마 좀 이제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좀 코트예요. 일단 물어볼게요. 근데 스타 할 수 있으려나? 아니 근데 코트 형이 좀 약간 웃긴 게. 코트 형 원래 진짜 완전 개심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그치. 원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 아니 내가 볼 때 코트 형이 철구를 만난 기점부터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아 잠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네는 누구 부를 건데? 아이 오메키 부르면 안 되지 아니 씨발. 있어요. 예? 저 맞춰보세요.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만약 부르자 코트를 불러. 아, 맞춰줘야죠. 있어. 아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까? 있어요. 우람이라고 있어. 우람이. 우람이. 어? 제 우람. 우람이라고. 야, 제 우람 씨는 그냥 그 전화 안 할 테니까 오세요. 예. 보고 있나요? 아니, 그냥 안 보고 있어. 집 살아요. 안 보고. 아, 여보세요, 아저 씨. 예. 자, 그 부주 집으로 오세요. 예, 끊었어요. 아, 이런 겁니까? 예? 이런 겁니까? 아, 이런 거 와요. 이런 거 와요. 아, 이런 거 와요. 아, 이런 거 와요. 달라졌어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조코 씨,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뭐요? 이제 좀 약간 수장끼리 좀 만났기 때문에. 예, 말씀해 보세요. 좀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일 좋아하는 그 크루가 누굽니까? 아 이것도 아 왜 그러세요? 아 너부터 말해보세요. 역으로 너는 무에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데? 이 새끼요. 야 근데 최훈이 형이 아니야. 이 새끼 쓰레기네. 쓰레기가 아니죠. 아니 보니까 옆에서 최훈이 형이 진짜 많이 도와주고. 아니, 오래됐잖아. 오래됐잖아요. 아 최훈이 형 섭섭해하겠다 진짜로. 넌 누군데 그래서? 예? 저는 이 새끼 내가 볼 때 머릿속에 그거야. 뭐요? 지금 남순이 말 안 하잖아. 걔 찐으로 삐지거든. 근데 남순이는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남순이는 아니야. 아 이 새끼 당연히 창현 형이지. 이까지라면 창현 형이지. 아니야 이 새끼 창현 형이 어색해. 뭔 소리 있어요? 나한테 얘기했는데 둘이 있으면 존나 어색해.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 창현 형이 정말 2년 동안 너만 기다렸는데. 야 니가 창현 형 옆에 있어 봐. 개새끼야. 창현 형 그 양반 소리 나랑 지금 친하더라. 언제 돌이켜가지고 정치를 때릴지 모른다. 시한폭탄이야 이 개새끼야. 언제 터릴지 모른다고. 이 새끼는 완전 개새끼 새끼네. 창현 형은 노바락이야. 너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근데 용누가 있으면 비즈부컨 용누가 나오는데 지금 애매한 거야 친한 사람 찾기가. 아 근데 용누 형은 왜 비교도 안 들어옵니까? 자기가 하기 싫대요.
아, 자기가 진짜 하기 싫대요. 아. 왜냐면 그 예전에 아, 나는 난 진짜 모르겠거든. 아, 말해봐요, 말해봐요. 내가 비거즈 쓰리 때 무슨 말도 안 되게 목도슈만 시키고 정말 그때 아프기라고 너무 싫은데. 왜냐면 첸창 보면서 목도슈 안 하면 사람들이 또 애들이 막 먹으라 욕하고. 아, 어, 어쩔 수 없이 뭐 막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대. 아. 나는 모르겠거든. 그때 정말 재밌게 비거즈 쓰리 컨텐츠를 많이 흥행시켰고 정말 재밌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비글즈 3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예. 오라면. 여보세요? 어, 봉준아. 예. 너 방송 중에 혹시 형 오라 그랬어? 예, 오세요. 형 지금 마사지 받고 있는데 저 아저씨. 그럼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오지 마세요, 그러면. 스탑. 아니,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스탑. 예. 아, 태국 마사지 받고 있어. 아, 형이 약간 건조 마사지 많이 하시는 거. 아, 씨발요. 씨발요 좀 쉬자 이 개새끼야. 맨날 불러 씨발로만. 형아, 네가 불러갖고 내가 민심을 좋아하는 한 번 나도 있어. 씨발 새끼야, 맨날 불러. 아, 로켓 타고 오셨습니다. 야, 예. 아, 진짜 좋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넌 너야. 왜 여기서 얼굴 비춰 이 개새끼야. 개왕신이네. 아, 반갑습니다. 아, 짜증나죠. 이거 방지도 바꿀게요, 여러분들. 야, 잠시만. 근데 뭐야 오늘? 아니 오늘 우리가 예전에 그거 했던 거 있지. 내가 우리가 말했던 거 쿠루 대전으로 스타 한번 하면 재밌겠다. 어.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만난 거야. 그렇지. 스타라고 나 부른 거야. 형 이거 가자 그냥 해. 아니 근데 아니 형 상대 최국리야. 씨발 밟아야겠다. 잠시만요. 우리 왜냐면 또 이제 거, 왜냐면 비글즈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잠깐만. 예. 잠깐만. 둘이 의자 바꾸면 안 되나요? 왜? 부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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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두쿨의 팬들이 있잖아. 그래서 예. 왜냐면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쿠루 대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칙은 진짜 이거 재미난 거 걸어야 돼. 아, 그건 맞죠. 왜냐면 내가 볼 때 이 멤버로 앉을 것 같아. 아, 근데 잠시만요. 예. 이 형은 또 오자마자 벌칙 안 와요. 아, 지금 시그마 이 형은 도대체 실력 맞아 근데? 아니 도대체 뭐 그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해? 어. 아, 내가 아,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야, 근데 씨발 새끼 양심 봐서 내가 너네 근데 발렸잖아. 철봉구레가 내가 죽지 못잖아.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한테 존나 많이 발렸어. 아, 나 이래서 이게 하기가 싫어. 그날은 네가 마우스 들고 나 마우스 안 들고 왔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제일 크지 그게. 와, 진짜 역겹다. 진짜 역겹다. 아, 오늘로 끝장냅시다. 맞지? 아니 나는 근데 확실한 말하고 싶은 게 만약 우리 결과 정해졌어. 우리가 또 철봉기를 예. 했어. 결과 정해졌어. 일단은 그 결과대로 순위는 가야 돼. 아, 그래요? 아, 이 새끼가 진짜 역겹다니까 진짜. 예. 아니, 최근 데이터로 하면 내가 졌지. 그래요. 우전 데이터로 내가 이겼잖아. 오늘 보여줄게. 아, 근데, 아, 근데 코트씨. 예. 근데 좀 약간 불쌍한 게 예. 부르면 바로 오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네요. 괜찮습니까? 아니 당신이 부를 때도 와야 되는데 얘가 부를 때 안 온다? 네. 그럼 저 죽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 아 저 봤어요. 뭐요? 이 새끼 복귀해가지고 갑자기 뭐 봄 쪽을 가냐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질하는 거 존나 역겹던데 씨발러봐. 야 씨발. 그러면 니가 다른 방송 왜 앞방 나가는데? 야 씨발러. 아 내가 말할게요. 말을 못하니까. 일주일 휴방하고 셀프 그거 한 거. 셀프 세탁한 거야. 자기가? 그때 내가 세제였어. 아니 제가 하나 말해볼까요? 예. 갑자기 카톡으로 이제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달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10초 뒤에 적고 있는데 갑자기 10초 뒤에 아니다 내가 적을게. 지가 쓴 거를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 아, 없는 거 쥐어짜느라 내 대가리를 아, 그러니까. 30분 만에 그거 막 텍스트잖아. 그러니까 아,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이게 같은 방송을 봐도 좀 느끼는 게 다른 게 철구가 그때 보라 가출단이었잖아. 그래서 가출단 보라 가출 소년이었는데 근데 복귀하는 날 그때 말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맞아. 근데 그 방송은 슬퍼는. 왜요? 왜냐면 아프리카의 근간이 있는 메인 컨텐츠에 토코트 형이 당한다는 거 알지? 어. 근데 그 형이 옆에서 편지 읽고 있더라, 씨발. 와, 아무것도 옆에서 씨발 자리만큼 찾아가고 편지 읽고 있는데 나 슬프더라, 진짜. 아, 너무 1년 안 믿어. 아, 진짜 그런 거 소용해야 되는데. 근데 씨발 욕은 왜 내가 처먹어야 되냐, 네 일주일 쉰 걸 왜 내가 욕 먹어야 돼? 이 씨발년아. 뭔 말년아? 씨발년아. 아, 진짜 맞대, 지금. 뭔 말려나 요 개가 춘새 갑자기 아저 진짜 뭐 여기 오니까 뭐 가오가 삽니까? 산다 이 개새끼야. 여기 오니까 내 집 갖고 좋네. 와 이 새끼 순간 눈빛 봤어? 조만간에 인민재판 한다 아니야 조만간에 인민재판 한다 이 새끼 아 형 이
여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글 적어가지고 와 여러분 씨바 이 새끼 거기 가가지고 오프닝 토크 할 거 없습니까? 와 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프닝 토크 할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 지랄하니까 이 새끼 존나 그때 개역겨운 새끼. 아니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예 물어보세요. 아니 크루원들 협방하면 존나 뭐라 하면서 당신도 솔직히 말해서 합방 존나 하러 다니면서 왜 이렇게 크루원들이랑 저랑 다르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크루원들 때문에 저는 오기가 생겨서 더 하는 거예요. 싫어. 아니 진짜 맞아. 내가 말해 크루원들부터 이제 뭔가 먼저 모범이 되고 뭔가 보여줬다? 그럼 저도 안 해. 저도 안 했습니다. 아니 수장이 모범을 보여주고 나서 아 다행 아니야. 크루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줬어. 아니야 아니야. 보여줘. 난 코트 형이 존나 안 된 게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뭐야? 존나 역경이 뭔지 알아? 뭐야? 코트 형이 너랑 합방하면 이 새끼 질투 존나 하거든? 어. 근데 남순이가 감스랑 합방하면 질투하네. 뭔지 알아? 뭐야? 유튜브에 져가지고 맞아 너 요즘 아니 아나 미안해 아 미안 장난이야 아 그만해 아 내가 재밌다고 한 얘기야 아 미안해 미안해 너는 뭐야 왜 끌어당겨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지금 막 공쪽 무슨쪽 무슨쪽 이런거 하지 말고 니가 말 니가 제일 많이 했잖아 병신아 야 이 새끼 니가 그거 제일 많이 했잖아 야 아니 나는 보라 외교단이야 외교 외교 여기저기 다니는 뭔 외교단이니까 형이 씨발 그냥 외교하는 거지 말만 버티려고 해 수지 말고 그냥 조빵으로 그 이상 그 이하 그러지마 이 씨발이라고 새끼야 부르지마 조코씨 예. 제가 완전 속보 아 죄송합니다. 아 하지 마세요. 말해 말해. 죄송합니다. 근데 아 말해 말해. 그렇지 마. 아니 보성이랑 좀 같이 좀 했어요. 진짜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추석 잘 보내라 이렇게 하더라고. 예. 어 추석도 아니어서 일주일 전 추석 예. 일주일 전. 아 그때 나 날아간다 이제. 비트 주세요. 비트 주세요. 비트 줘. 말해 말해. 추석 일주일 전이야. 추석 일주일 전인데. 봉준아 혹시 그 밀정이 뭐니? 이렇게 그래가지고 밀정이 뭐니? 이래가지고 내가 어 그냥 술 먹는 거 있습니다. 오 그거 참 좋은 컨텐츠구나. 나도 나가고 싶구나. 와 아니 근데 자기가 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바로 가겠다. 아니 근데 나는 그 화법이 너무 역겨운 게 이 새끼 좆방겔러라고 저 밀정 치면 바로 뭔지 나오거든? 그거 물어보기 존나 화법이 웃겼네 이 새끼. 임방겔이 뭐예요? 아 근데 임방겔이 뭐야? 아, 요즘은 뭐야, 요즘은 펜코입니다. 아, 네. 그렇죠. 펜코예요. 어, 펜코예요. 아, 아니 펜코 재밌어. 아, 펜코 재밌어. 펜코가 좋아. 그래. 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코트 형님 막 이렇게 와 놀래라 씨발. 아, 뭐야 뭐야. 야. 씨발. 야 왔다. 왔다. 잘했어. 형 버리지 마. 오케이. 마사지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버리지 마. 야 진짜 우리 진짜 야 진짜 컨셉이 아 근데 잠깐만 이 새끼 최구정 존나 좋아하네 아 솔직히 웃기잖아요 근데 나는 코트 형을 존나 좋아해 어? 그럼 멤버 어? 트레이드? 근데 아이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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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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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 나는 근데 코트 형이 우리 비글즈에서 지금 진짜 2인자야 어어어어 맞아 맞아 아 왜냐면 토크 왜냐면 비 진짜 비글제에 코트 형이 없으면 토크가 안 돼. 야, 이제 연보성이 크루짠다 그랬었잖아.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데 이제 뭐 비글즈 멤버 중에서 가져가고 싶은 사람 코트를 뽑았어. 오. 그때 채팅창에서 코트 가져가, 응 가져가, 가져가. 존나 올라가. 그래가지고 와 나는 뭐지 대체? 볼 때마다 항상 나가고 뭐라도 그냥 같이 해보려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아 근데 형이 그만큼 친근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형 그 존나 독불 장군 시절 코트였으면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아 그래. 친근해서 그런 아니 거야. 근데 유동의 철박이들 마음을 이제 사로잡아 느껴지면 최근에 이제 성지합천단 컨텐츠 했잖아. 15,000명 찍거든. 2만 명. 2만 명. 그게 형 유동이 형 이제 미니 잡아. 아니 얘가 얘기해 줘서 거기에 뭐. 대해서는 뭘? 김봉감 대기방이라고. 아니 그건 맞아요. 김봉 대기방. 맞아요. 사실 근데 나도 그 좋게 말한 거야 그냥. 아 형이 마스크 빼셔도 됩니다. 하루짜리야 하루짜리. 아 근데 형이 진짜 마사지 받고 있었어요. 어. 아, 진짜 형이? 아니 근데 형 아니 오니까 존나 아로마 냄새 나. 야야야. 야야 누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너 말 처먹고 일어난 건 좀 쓰지 마라. 맨날 전 LED 들어오면 똑같지 않아? 나이 처먹고 일어난 게 없어. 야 이거 그 후대에서 유명한 안경. 아 형이 그
아니, 형 힙스터야? 아니 그래도 어. 막 꼰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려 보이려고 아,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려 보이려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 그렇죠. 예. 네. 어 근데 아 또 7만명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뭐 비글즈랑 무에타랑 뭐 정식으로 뭐 5대5 모였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오케이, 거고 좋아. 오늘은 이제 스타로 잡혔으니까 진짜. 스타로 합시다. 아니 예, 근데 최근엽 스타를 LG로 한번 본 거 같은데. 아 근데 저 족밥리그라고 JSL 나와서 NG 한번 잡은 적 있어요. NG. 어 맞아요. 예. 아니야. 어. 야 다 필요 없고 이 양반 향이한테 졌어 향이한테. 아 그건 맞아. 향이 스타 일주일 배우고 이 양반 이겼어. 맞아. 못해. 아니 잠시만 이길 수 있어 확실히? 어느 정도야 영 실력은? 나 프로 잘해요. 진짜로. 안돼 난 진짜 단축키 왜 왔어요? 비글즈가 아, 좀 역겨운 게 예. 이제 이 새끼 하다 이걸 쳤다라고 앉아있네. 뭐해 개새끼야 뭐라고 야 오늘 아니야 이거 이걸 갔다라고 앉아 이거 피가다 3초 후에 뒤집어. 안돼 뭔지 알아. 나도 브이앤토 들어오고 나서 트럼 존나 들었어. 아, 이 새끼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지랄 존나 하잖아. 아니 이걸 다 따라오고 앉아있네 씨가. 아니 그러면 딱 갑시다. 그럼 정확하게 말합시다. 왜냐면 이게 또 중요한 거는 대진표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아예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 맞아. 그렇게 되니까 일단 수장은 수장끼리 뜨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소룡은 길다랑 뜨는데 솔직히 말해서 길다가 조금 약간 우세니까 수장 내가 이기니까 랜랜전 랜랜전 합시다. 랜랜전 포함. 랜랜전으로. 랜랜전. 이래 해가지고 2대 0 나오면 우리들은 안 해? 뭡니까? 아 씨발! 배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 2경기 하고 에이스 결정력 수장전으로 하자. 그럼 벌칙을 뭐 할 건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비글즈 대 무에터니까 정말 커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 진짜. 벌칙이 어떻게 될 건데? 야 근데 대단하자. 큰 대결에 맞는 벌칙 딱 하나밖에 없잖아. 뭔데? 뭔데? 그거에 아!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야? 24시간 하면 6화 원칙? 24시간. 근데 6화 원칙이 좀 더 세. 왜냐면 무조건 6화 원칙이 맞아, 24시간 들어가. 몰라. 그리고 무조건 24시간이 들어간다. 아 우리 얘 그 6화 원칙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 있어. 왜? 왜 킹을 한 건 알아? 왜? 와 나 보다 씨발 존적 처음이야. 비글즈만 보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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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무슨 6카운트 치긴 한데 차이동방에서 1시간 정도 하지 딱 가더니 가지고 외진한테 비키니를 입혀. 이상한 거. 아하. 아, 보고 근데 아, 이 양반. 왜요? 그게 아마 2020년 중에 철구가 제일 망한 방송이야. 워스트 방송이야. 맞아. 아니 그럼 6항원칙 갑니까? 6항원칙 할래요. 아 근데 이렇게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뭐 다음 주에 또 6항원칙 하겠습니다. 이지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3명에서 끝나고 할 거냐. 그래 미루지 말자. 이건 정합시다. 이건 정합시다. 여러분들 인정?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네. 이번 주 내로. 또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내로. 왜냐면 크루 대전이잖아. 크루 지금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안 온 사람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크루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6항원칙 하는 걸로. 와 이 새끼 존나 똑똑한 게 뭔 줄 알아? 동준아 이 새끼 너 또 그 매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무엔터 완전체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뭔 소리세요. 존나 더러운 새끼. 야 그거 지금 바로 해 씨발. 그럼 바로 해. 바로 해. 세 명에서 바로 해. 진짜로 하자. 바로 해. 아 근데 잠시만 안 도와줍니다. 아 이번에 왜냐면 쿠루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안 도와줍니다. 아 진짜 도와줄 게 없어. 우리 그 중요한 건 성태 형이 이번 주에 다 바빠요. 왜 이 새끼 스케줄도 모르네 이 씨벌러. 아 뭔 소리세요. 다 알죠. 스크린 때문에 가수 이틀 남편 만만히 하고 싶어 갔어.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세 명이서 한다고. 아 세 명이서? 나가요. 아니 근데 형 미안한데 이럴 때마다 느끼는 형 진행 어떻게 느끼는 거야. 아니 하면서 할 때 날라다녀 막 시상식 날라다니는데 형 존나 병신같아. 그러니까 오늘 좀 방송이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 대신 여러분들 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도 하는 거니까 스타를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 6항원칙 할 때 보면 되는 거고 또 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경기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둘이 수장대결을 마지막으로 수장이 마지막에 아, 맞아. 좋다. 1대1 나오면 개심 4개로 인정. 첫 경기는 솔직히 족밥 대전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둘이? 어, 둘이? 어, 오케이. 어. 근데 이거 첫경기를? 이거 족밥 대전을 저희가 좀 약간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아바타를 하든지 릴레이를 하든지 어떻게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롤 할 때 그거 약간 존냐 쓰고 이런 것처럼 약간 1인당 한 3분씩 쓸 수 있는 거 수장 찬스. 아 그러니까 그게 릴레이야. 어? 그게 아, 릴레이야. 그게 릴레이. 아, 릴레이 스타? 어, 어. 릴레이 스타? 재밌겠다. 릴레이 스타. 오야 괜찮은데? 릴레이도 괜찮아. 릴레이 스타 하나. 야 릴레이로 가자. 이거 재밌겠다. 릴레이로. 릴레이로 가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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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릴레이로 하자. 왜냐면 아바타로 하면 여기에서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 아바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왜냐면 저 두 개의 이제 컴퓨터 세팅을 해놨는데 저기는 이제 마이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릴레이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릴레이로. 이렇게 해. 두 명이는 두 명은 2분씩 플레이하고 나머지는 1분씩 하든지. 우리는 좀 짧게 한 게 맞잖아. 아 그치 그치 우리 두 플레이는 두 명이 하고 우리가 이제 릴레이는 짧게 짧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어 오케이 그렇게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해설은 여기다 놔두고 릴레이 하는 사람 빨리 갔다가 그러니까 해설하다가 자기 차례 되면 존나 뛰어가가지고 하는 거야. 오케이 콜.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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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무조건 이래야지. 야 3일이 하자. 3분 1분 1분 어때? 3분 1분 1분. 어 좋아. 3분 1분 1분 3분 1분 1분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를 3분을 먼저 하는 걸로. 어 자 그러면 꺼지세요. 자 준비하세요. 예, 아 자, 근데 잠시만요. 예. 최군 씨. 예. 저희 진짜 지면 야 지면 안 된다. 진짜 지면. 나 스탄 진짜 3분이니까 알아서 맞춰서. 내려가야 돼요. 나 진짜 나 내려가야 돼요. 종종 내가 그러자. 그리고요. 아, 진짜. 자. 핸드폰 가지고 회식하나? 핸드폰 있어? 개새끼야. 야, 이게 회식한다 그래. 이게 회식한다 그래. 회식한다 그래. 아, 휴대폰 다 줘. 휴대폰 다 줘. 아, 휴대폰 제가 갖고 오래. 진짜 방구를 이거 휴대폰 다 줘. 만약에 방풀이다 그럼 비겁해요. 아니 근데 우리는 방 그 해설하다 가니까 방풀이 상관없는 게 서로 똑같은 조건이야 우리는. 아 근데 이제 아, 똑같은 조건이네. 우리는 그렇지, 똑같은 조건이야. 이 두 명은 그냥 계속 하는 거고. 그치. 아 맞네. 우리는 계속 하는 그치, 똑같은 그치, 조건이야. 그건 똑같아. 그건 오케이 똑같아. 갑시다. 아, 오케이 가자. 와 이거 집어 좆된다 진짜. 팀복 있나? 티셔츠 그 있잖아 세 개. 어 여기 얘네 빌려줘. 여기 팀복 뭔데요? 예? 예? 아니 자. 우리 거 티셔츠. 아 우리 공표 말고 그 있잖아 약간 오메. 오메킹 오메실. 아 여기는 비거즈 팀. 아이씨 비거즈 팀복이 따로 있다고요. 얘네 좀. 자 그만 막시. 아 그만 좀 더. 아 이게 우리 팀복이야. 아, 팀이야. 우리 팀복이. 아 그거. 아 새끼 장난 잘했어. 아 그거 같아. 그 옛날에 개 콘서트 그 세 명에서 그 하는 거 있는데 오지현이라고 자꾸 사랑해 가지고. 사랑해 가지고 같은 사랑해 가지고. 어떻게? 아 버텨니까 다시 좀 와. 자 가자 화이팅 하자. 와 이게 화이팅 하자 진짜. 반전 좀 바꿔주세요. 아, 대선할 때는 어디 거 주시면 안 돼요? 아, 좀 삐봐라, 이 라이브 개새끼야. 좀 내 개새끼야. 세리 줘.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지금 좆된다, 진짜. 진짜 안 도와드립니다. 아, 오케이. 아니, 하는 거 없어. 아, 진짜 바로 벌칙하기. 인정하겠는데? 오케이, 인정. 바로 벌칙하기. 오케이. 와.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바로 벌칙입니다. 야, 이거 첫 경기가 존나. 야, 소루야, 너 이길 수 있지? 아, 솔직히 말해. 아니, 최근에 2대1로 졌는데. 아, 맵. 무조건 이길게요. 진짜. 저 목숨 걸어라. 알았다고 개새끼야. 1대1만 가지고 이 새끼한테 못 이겨. 1대1만 가져 진짜로. 제발.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가볼게요. 진짜 이기야. 나 첫 차. 아 나도. 아 우리 이기자. 왜냐면 이게 6화원 치고 존나 빡세. 그리고 프로 6화원 펀치. 아 6화원 치기라서. 야 근데 3분 1분 1분 그거 재면서 바로 뛰어가서 해야 된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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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 4분까지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분 5분까지 다. 오케이 깔끔하게 그렇게 하자. 자, 야, 빙큐, 그거 다 세팅해주라, 와꾸로. 어, 지금 바로 이제 6화원치 가는 겁니다. 바로. 오케이, 지자마자 오케이. 바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아, 타이머도 켜놓을게요. 타이머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아, 근데 6화원치 들으니까 무조건 지기 싫다, 인정? 그러니까 절대 지면 안 돼. 아니, 24시간 어떻게 나는데 6화원치 존나 빡세. 자, 이거 캔 좀 더 키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캔 좀 더 키워드리고. 아, 코트 근데 인게임에서 그 분 보여요. 시간 보입니다. 예, 네, 보여요. 스타 타임이 어차피 보이기 때문에 나와요, 괜찮아, 나와요. 괜찮아. 아니, 딱 코트 실력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솔직히 최훈이 형님은 제가 스타 몇 번 한 거 봤거든요. 아. 기본은 있어. 근데 코트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그 내 아이디 한 거야, 저기? 어. 아, 그러면 그리고 이거 저기 막 빅그룹하고 막 따라가기 하는 거. 아, 소룡이가 네가 좀 해줘라. 저 다 틀딱들여야 못 한다. 어, 몰라. 야, 소룡아, 내 마우스로 세팅해줘 지금 저기. 예. 소룡아, 빨리 좀 내려가서. 아가 이제 앞쪽 이 씨발. 그렇지. 지금은 저기야. 잘했어. 와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 1대1만 하면 절대 안 진맙니다. 저는 절대 안 진마예요. 아니 근데 소룡아 왜 와? 너 뭐야 비분만 치면 되는데 무슨 군거터리 범처럼 씨발 눈빛이 존나 아가 이 쌈치라고 개새끼야 진짜. 얘 뭐야 배틀러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야 그거 뭐냐 어몽어스 같은데? 돼, 아니야 이거 그 버전이야 뭐야 귀엽게 뭐, 하는 거 이거 콘솔로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새끼 뭐야? 아, 나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 새끼 똑같네, 스타 버린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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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 아니, 나 솔직히 나처럼 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하지 마. 너랑 연보성 버렸다가 롤판 갔다가 망하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아니, 개소리세 저를 누가 놀러... 막말로 에이스에 준비할 자격이 어디 있어, 병신아. 야, 이 씨발년아, 뭔 개소라고. 우리 맞잖아, 개새끼야. 네가 이제까지 방송 망해가지고 중계로 따이다 거 몇 명이야? 소령아 와봐. 소령이 맞잖아, 보험이잖아, 보험. 뭘 보험이야, 개새끼야. 보험 맞잖아, 새끼야. 소령아 와봐. 예, 형님. 이거 다시 쳐줘. 그리고 그거 로그아웃. 다시 로그인 다시 해줘라 내 걸로. 저기 돼 있는데요. 저기 돼 있던데. 아 그래? 가자. 빨리 좀 해라 이 개새끼야. 네 아이들아 이 개새끼야 그럼. 이 새끼들 지들이 안 하면서 지금 나만 존나 부르네 꺼러지 새끼들이. 예? 말 걸지 마 이 개새끼야 좀. 야 커피 타와. 예 알겠습니다. 야 그 바로. 야 커피 진짜 하조란 얘기야. 야 방 만들 테니까 다 따라오게 해라. 야 진짜 착격이 무조건 이게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해 알지? 어 이게 진짜 중요해. 어, 비선제압이 존나 중요해. 어, 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어. 야 진짜 모엔트한테는 진짜 지기 싫다. 씨발. 아 씨발. 진짜 지기 싫다. 야 이거 왜 카봇으로 했냐 이거 왜 근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거? 네가 살짝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 여기서 바꿨는데 안 바꿔줘? 봐봐. 되네. 어 봐봐.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온 거야. 한 번 더. 근데 이걸로 하면 안 돼요? 게임은 똑같잖아. 아니 아니 아니.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아 진짜로? 아 불편해. 아 카봇 모드로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약간 롤 그래픽 비슷해. 카봇을 왜. 와 가자. 근데 릴레이라서 좀 모르겠다. 만약에 최군 형이 더 잘한다 하더라도 그 1분 동안 그치, 그치, 바꿀 수 있으니까. 어, 바꿀 수 있으니까. 어, 인수인계를 또 하면 되니까. 어? 어? 안 바뀌네. 아 이거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카봇 이거 혹시 바꾸는 방법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컨트롤 F5 하면 되는 건가? 아니 저 새끼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지. 어. 그럼 다른 아이디로? 아 봐봐 아니야 이거는 그거야. 어. 잠시만. 옵션 들어가라는데? 방파면 돼 방파면 돼. 방파면 없어져? 어, 아니야 아니 이거 옵션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어 이거 봐봐 해봐. 했는데 안 바뀌어. 아 이 새끼 아 장사하자 뭐하냐 장사하자 이 새끼가 씨발 왜냐 스타 버린 새끼네. 와 이거를 모른다고? 진짜 역겹다. 자 일단 여러분 첫 경기 코트 대 제군. 야 내가 만든다 맵을. 와. 어디로 할까? 아 토원으로 해야죠 공식 맵 토원으로 가야. 저 새끼들 토원 몰라. 로텐 가자. 토 아니면 로텐. 아, 어, 좋다 좋다. 알까 둘이? 아 몰라 어 잠시만. 아 로텐 가자 그래. 로텐으로 가? 아 로텐. 어 로텐 가자 로텐 가자. 국민 맵 더러 스탬플. 오케이. 로스 템플이 이거잖아. 여기 없는데 로스 템플? 아 레더에 있잖아 병신아. 레더에 로스 템플이 왜 있어? 원래 로스 템플이 레더 맵 아니야 이 병신아. 없어. 아니 있다고. 아 존나 갑다가다 진짜 멍청한 새끼들. 없는데? 있잖아. 뭐하냐? 그러니까 스타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병신 새끼. 아 근데 씨발 로템 못 찾았다고 빤 맞았네 미친년이네. 아 씨발. 어 이거 없네. 와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야 타이머 준비. 4분에서 1초라도 넘기면 안 돼. 어? 야 다 이거 만약에 갔어. 순서 정해 순서 정해. 맞다 뭘. 순서. 릴레이 순서 정해야지. 일단 수장이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너희가 두 번째. 어,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3분부터 4분까지 나랑 소령이. 어 그렇게 하면 돼. 4분부터 5분까지 봉준이 철구다. 어. 근데 시간은 누가 말해줄 거야? 아니 이거 게임이 나와 있어. 게임이 바로 있어. 이 새끼 진짜 몰싸우적이네 개새끼 이거. 아 근데 존나 뻔뻔하다 ASL 중계하는 거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 와 이 새끼 평소에 이거... 스타만 하고 ASL 중계를 먹고 사는 사람들 니가 다 죽였어 이 개새끼야. 존나 어이없네 존나 역겹네 형님들. 존나 뻔뻔하다 쓰레기만도 존나 못한 역겹네요. 롤에서 쳐 망하니까 와가지고 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뭘 롤로 봐 이 개새끼야. 말도 마 돌려고 개새끼야 치마 따리 치는데 금주 새끼야 뭐가 망한 거야 개 X같은 새끼야. 야 둘 다 헤드폰이랑 이어폰 줘라. 둘 다 안 들리게. 어 헤드폰이랑 이어폰이랑 다 줘라. 근데 너 뭐하냐 지금 시발로만 내 위에서. 니가 이 시새끼야 그러면 개새끼야. 커피 갖다 줄게 좀만 기다려. 아. 어, 오케이. 진짜 웃기네. 자 첫 봤다 그러면 기누다랑 이소룡이죠? 어, 그쵸, 그쵸.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 갔을 때 최근 코트 그 다음에 형님들 정리해드릴게요. 순서는 최근 코트가 3분씩 그리고 기누다 소룡이 1분하고 봉준이 철거 1분하고 다시 최근 코트가 3분씩. 그렇죠. 이해하셨죠? 3111입니다. 311. 오케이. 야, 비하치면 안 돼, 진짜 씨. 그 들어오게 해라. 어. 들어오게 하고 오케이.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은 너무 빨리 끝난다고. 아, 근데 1분이 맞아. 왜냐면 어, 1분이 맞아. 어, 2분 3분 하면은 그냥 판을 완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개입을 하면 안 되니까. 1분 1분이 맞아. 3분 1분 1분이 맞아요, 여러분들. 짧은 맛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들어왔고요. 예.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텐서를 비는 건 어차피 계속 4명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 고정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에, 오케이. 가자. 들어오라 해라!
안내기라고? 아, 좀 빨리 해라. 아, 뭐하냐? 그럼 네가 만들면 되잖아. 뭐 할 줄 알게 뭐야 임마. 아, 아, 이 새끼들 씨. 빨리 해. 아, 진짜 역겹네. 진짜 역겹다. 네가 넣고 개새끼야. 야, 채널 와꾸로 와가지고 친구 그거 하면 되지, 멍청아. 채널 와꾸로 오라 해. 봐봐, 아니 이 사람이 최군형이잖아. 맞지? 어. 그 다음에 소령아! 코트형 아이디 뭔데? 아니 지금 채팅장에서 3하나 3하나 하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 3하나 3하나 뭐예요? 3분 1분 3분 1분. 그러니까 3분하고 나랑 소령이랑 1분씩 도와주고 다시 3분하고 너희랑 1분씩 도와주고. 근데 그거는 너무 재미없지 않아? 형 방파서 들어와봐. 아 그게 친구 추가를 안 했다 이거. 3일 3일은 별론데? 3일 3일 많은데? 왜냐면 3일 3일 하면 근데 한 번 돌아가면 벌써 게임이 8분이잖아. 아 그리고 헷갈려. 맞아 맞아. 3일 1일이 맞아. 3일 1일이. 맞아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기 때문에 3일 1일로 가면 돼. 3일 1일로 딱 하고 깔끔하게 하면 돼. 가봅시다 빠르게. 오케이. 됐냐? 아 이 새끼 뭐 방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진짜 답답하다. 니가 해 이씨발라고! 좀 병신아! 니가 하라고 이씨발려가 고기 타고 있는거야. 빨리 타와 이 개새끼. 가자! 가자 가자! 자 첫 경기 시작됩니다. 최구대! 아 근데 팀복 안 입어도 되나요 코트? 야 벗어 이씨발려라! 빨리 팀복 입어! 팀복 입어! 팀복 입어! 야 팀복 입으라 해. 어 나갔는데? 아, 나 진짜 저 존나. 아니 뭐해 무롱주 왜 여기 와 있어? 올라가. 어, 아까 전에 씨발려나라는 거 형 나가지셨어요. 올라가라고 무롱주. 최군형 올. 아 그래. 자 종족 고르시고요. 야 잠시만 코트가 맨위야? 프로토스야? 둘 다 프로토스야? 리얼 코트 저거 리얼 코트 맞아? 야 둘 다 토스야? 진짜? 어 그럼 내가 존나 유리한데? 야 좋대.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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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간다. 고 야, 고하라해 고하라해. 어 푸푸면 야, 내가 존나 유리해. 씨발 가자. 야 근데 코트 형 저거 야 그냥 렌렌으로 하자. 렌렌 가. 어 렌렌으로 해. 야 렌렌으로 해. 렌렌. 야 렌렌으로 해. 렌렌. 야야 렌렌으로 가자. 렌렌. 렌렌이 맞다. 렌렌이 맞다. 야 저거 걸려라. 저거 걸려 무조건 이긴다. 제발. 렌렌이 맞아. 아니죠 이 비용신아. 저거 제발 저거. 꽂지 못하죠. 제발. 야 무롱주가 최군형인가? 어. 고해. 고하라고. 고하라고 개새끼야. 아 뭐 하는 거야? 뭐해 소령아 병신아! 코트가 씨발 눈대기라서 자 시작됐습니다! 야 제발 저거! 저거 걸려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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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무롱주가 최군형 맞지? 어? 어 야! 아, 야 무롱주가 최군형 맞아? 한 명 적었다 한 명 적었다! 아 맞아. 최군형 야 나이스 나이스 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건데? 최군형 최군형 리얼코트 리얼코트 보자 리얼코트 야, 아, 씨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소리 조금만 올릴게요, 야, 여러분들. 니가 빌드 알지? 어, 알지. 다음 타자다. 어. 자, 빠르게. 잘 따라. 와, 근데 이거 자리가, 이게 토스가 좋은 거 맞지? 여러분들, 소리 작나요, 여러분들? 말해주세요. 아, 이거 좋은, 아니. 아니, 이러면 누가 유리하냐면 저가 유리합니다. 왜, 와? 왜냐하면, 공중빛이 존나 가까워서. 맞아. 유탈 때문에 존나 유리해. 지금은 어떤데? 초반너 씨는 존나 그 멀고 토스가. 어 코트 형도 나쁘다. 야 코트 형 잘해요 지금. 어 둘은 잘 찍는. 어 둘은 잘 찍어요. 어. 야 최군형 소리 좀 봐줘라 빙트. 자 일단은 좆밥은 아니야 코트 형 딱 보니까 읽고 나누는거나 아니면 드론이 계속 찍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어. 할 줄 압니다. 입군 붙여. 뭐해? 뭐해 그래? 나야. 붙여. 아니 뭐해? 아니 왜? 아니 하면서 하라고. 아 씨발 정지를 하도. 보자고. 아니 보지 씨발려라. 아니 좀 미치겠다. 씨발 그냥 해 씨발려라. 와 자 오브라 자 찍었죠. 오케이 뭐해? 오! 스프리퍼 찍었다! 9오버! 아 뭐 이거 9오버야! 9풀! 6풀이야! 어? 아니 이 새끼 뭐하는 거야 지금! 6풀이야 6풀! 어어 왜? 아 나 소리 안 듣고 하라 그래라 뭔 차인데! 아 소리 아 존나 아 지가 뭐 씨발 뭐 요야 뭐야 뭐 세팅에다가 왜 아 이거 로고 치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둘 다 빌드를 모르네.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아예 모르고 그리고 6풀이었습니다 아니 점점 된 게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거 아니지. 새끼 점점 점점. 아니 기다려봐. 아니 야, 기다리라고. 기다려. 기다리라고. 어 그러지 마. 이거 속도 맞어. 이거 좀 더 올려.
아 그냥 해. 그래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비트와 고쳐. 자 시작됩니다. 야 서로 사운드 꺼 그냥. 서로 사운드 하지 마. 아 사운드 필요 없어 스타는. 야 아, 근데 불편해. 야 빈트 그 다음에 고쳐라. 자 일단은 와 근데 이거 6불 저글링으로 끝날 수 있어. 왜냐면 뭔 야 근데 오버로드. 오버로드 안 찍었어. 야 근데 확실히 로스텝을 알지. 원래라면 아니 개새끼 파일럿을 안 지었다. 파일럿이 저기 지났다 이거. 야 그날 타자면 야 소령아 빨리 와봐. 아 지금 말해주지 마. 아 소령아 같이 보고 판단 아니 보고 판단해. 그래 보고 판단해야지. 소령아 와봐 빨리 와봐. 아니 말하지 말라고. 아 소리 꼬고 왔어 이씨발. 자 빨리 너도 봐. 지금 문상인지 봐. 어. 딱 사이 나오지. 어? 사이 나오지. 사이 나오지. 아니 사이. 야 현명의 빌드 뭐야 진짜 현명의 빌드. 아니 근데 이런 빌드도 요즘 아니 이거 뭐 아니 왜 이거 장치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 막을 수 있어 지금 막아. 어. 자 1분 남았거든요. 계속 시작해요. 막아. 설마 여기서 넥서스 짓는다 레전드. 넥서스 어 두 개 쓰러 진다고? 오케이 아 막혔다 이거. 어 새끼 야 너 안 맞았지 마. 아니 안 맞으면 지어야 그것도야 뭐해. 왜 진짜 병신도 못 짓는데. 파일러 하나 또 지었다 이 병신 새끼. 아 뭐야 아 이거 뭔데. 어 조용해라 이거 뭐야 조용히 해. 야 문 닫아라 다. 문 닫아 문 닫아라 저기 간다 갑니다 갑니다. 조용해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 새끼. 야 바로 달려. 야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어요. 미쳤어. 야 방금 준비 방금 준비 방금 준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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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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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퍼즈 걸면 안 돼. 퍼즈 걸면 안 돼. 뛰어가야 돼. 나 오른쪽이 왼쪽이 어디야? 나 어디냐고! 나 어디냐고! 야 뛰어가 뛰어가! 가가가가가! 야 소름아 자 소름아 자 한번 뛰어! 기어나이트! 야 진짜 안 모았어! 야 이거 당장 취소시켜 기가 지지! 야 이거! 야 말하지 마세요! 야 이거 취소시키라고! 야 오케이! 오케이! 이 소름이 바로 됐어! 야 이거 안 된다니까! 건축기가 프로브를 찍으려면 2를 찍어야 돼! 아 그거! 그거 내 거예요! 내 걸로 돼 있어! 내 걸로 돼 있어! 자 일단은 빌드 봅시다! 빌드 봅시다! 자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그렇지! 드로 찍어야 돼! 어 나이스! 이미 달리죠 지금? 오케이. 야 이거 아, 진럽 안 뽑았나? 아니야 이거 수 있어. 이거 4분 때 교체되는 거죠? 4분 때 교체. 어 오케이. 나 이거 오면 안 돼? 아 왜? 상관없어 여러분들. 어 우리도 보잖아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저글리 들어가야죠. 이거 들어가서 무조건 프로브 찔러야 돼. 어, 무조건. 이거 막았어. 야 이거 막히나? 막았어. 아니야 들어가도 막았어. 오케이 나이스. 아니 뭐하냐 소리야! 나이스! 앞마당 어 가져가고 이소룡이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 어 아 이렇게 되면 저가 존나 불리한데. 아 존나 불리하죠. 예 프로보도 자 갖고. 오죠.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안쪽 종족에서 안쪽으로 나가는 6시 방향에서 7시 방향으로 오는 게 굉장히 초반부터 어렵게 진행되는데요. 자 초반에 이제 서칭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아, 지금 상황. 아니 지금 어때 상황이? 어 제가 봐드릴게요. 어 야 2개 돌리고 딜러 잘 찍었는데 토스가 좋은데? 아, 이거는 무조건 토스가 좋은 게. 최훈 형이 잘해놨네. 어 씨발 이거 챔버 뭐야? 챔버 그냥 지은 거지. 아니 근데 레어 찍은 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어 근데 내가 일꾼왕이 보내서 다행이다. 이거 서칭해야 돼 무조건. 아 그리고 지금 단축기가 달라가지고 존나. 어 맞아 거였어. 나도 모르겠어. 아니 마우스 감도도 모르겠어. 그래. 야 드론 찍고 있고 프로보 봉준이 형 하고 있고 저글리 왔다 갔다. 이거 어차피 주종대 주종이기 때문에 진짜. 어차피 최적화해 놓거든. 잠시만요. 프로 보고 있고. 아 저거 뭐해? 프로 뭐 잡아 병신아. 나이스. 이거는 1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이러면서 존나 답답하네. 나이스. 코 올렸어. 와 나이스. 이거 좆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무난하게 가면 토스가 존나. 아 이거는 줄넘만 가고 끝났어. 무난하게 가면 토스가 진짜 좋아요. 최훈 형이 대가리만 있으면 게임이 있어. 코트 씨발야 집중해라 이 개새끼야. 오, 자 오버 끝났어. 어, 끝났어. 빨리 와. 빨리. 끝났어. 빨리.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일단 질러 가거든요. 여기 막 피해 안 받으면 못할 팀은 끝나. 나이스 간다.
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그 막아. 씨발 이거 저글링이 없어 왜? 아 저글링 없는 게 본진 들어갔는데 이거 다 아니야. 질러 많아. 질러 많아. 어? 아 근데 질러는 따로 가는데? 좀 줄여 우리 캠. 이게 왜냐면 질런 이거 수익이 다 와서 싸우면 끝나거든. 근데 촉수 이거 보고 그냥 뺄 수도 있어. 그렇지. 아~ 무서워서 뺀다. 이거 뺀다. 아닌데 아닌데. 야 이제 그치 모아서 가지 모아서 가지. 야 이거 서서 던져야 던져야 돼. 나 이겼다. 야 제발. 8분까지지 8분. 8분. 저글림이 안 찍어. 저글림이 안 찍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이거 좋다. 나이스. 아니 아니야 그냥 이 이거 끝났어. 와 코트 진짜. 아니 코트 뭐? 아 코트 형 진짜 못하는데. 뭐야 이 개새끼 눈 빼. 눈을 빼라고. 이 새끼 뭐 하냐 진짜로.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야 잠깐만. 재밌다 근데 이거. 아 이거 재밌다 근데. 야 이거 자세히 토스 본진 어떻게 가고 있나요? 오와 진짜 너무 많다. 3게이트 아 3게이트로 뚫으려 했네. 아 이거 성근 너 찍고 오케이 성근 너 찍고 근데 누구만 찍으면 이기죠. 아이 뭘 이겨. 야 바꿔야지. 아 3분이지. 뮤탈만 찍으면 이기는. 이거 뮤탈 찍어 몰라요 이거. 아니 왜 안 찍어 이 개새끼. 돈 있잖아 찍어. 찍어 이 씨발년아. 맞는 거 나봐. 이것도 찍으면 되거든 그냥. 나이스. 그래도 진짜 가닥이 있네. 가닥이 있네. 가닥 뽑아야 되는데 찍어.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잠시만. 자 어제 질러만 먹으면 이길 것 같은데. 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자 20초 남았어요. 야 갈 준비해. 일단 이거 질러서 안 끝나거든요. 15초 자 15초 남았어요. 오케이. 자 10초. 일단 뭐하냐. 간주배 빨리빨리 간주배. 끝내. 야 돌아가. 자 본다. 간 본다. 간 본다. 끝내. 야 가서 끝내. 야 하지 마. 야 뮤탈 왜 돌아 맞고. 그치. 바뀌어. 자 도수 포치 갑니다. 뮤탈. 아 뮤탈. 뮤탈 가늠 판단을 내린다고? 가늠 판단 좋아요. 그냥 도수 그냥 점사해야 돼. 맞아? 그렇지. 그래 이거라도 해야 돼. 그렇지. 뮤탈 나왔거든. 몰라. 점사해 프로모. 이걸 왜 가는 판단을 내렸어? 성큼 다지고 프로모와 점사하면 가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지 이거는 뭐하나 이 소려. 그래도 뮤탈 많이 찍혔어. 그냥 질러만 받고 그냥 쌩까고 들어가야 돼. 잠깐만요. 뭐해 왜 다 가는 거야 개새끼야. 야 이 새끼 코트 형 아니야? 아니 뭐해 이 새끼. 막았다. 야 성큼 던져야지 뭐하냐. 그래 이거 몰라 이제 나다 씨발. 자, 다시 맞춰. 50? 자, 52초. 아, 씨발!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네? 빨리. 뭐야, 잠시만. 아, 근데 뮤탈로 들어가고 끝내야 되는데? 프로 점사가 아니고? 끝내야 이기는데? 아니, 끝내야지 이겨. 질러 안 오는데? 뭐야? 아 프로모 점수 의미 없는데? 의미 없는데 이거? 끝내야 돼! 아 이거 아닌데... 드라곤 녹이는 게 좋은데... 프로모 없다. 돈은 영어 없다! 제발 봐야 돼! 잠시만... 막으면... 뭐야? 아 씨발 주작 아니야? 있네. 와 놀래라. 뭐해 졸구야. 뭐해 드라곤 점사만 해. 뮤지나 그럼 끝나잖아. 모르겠는데? 씨발 모르겠네 진짜? 이거는 몰라요. 이거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바꿔야 돼 일단. 코트랑 바꿔야죠. 바꿔! 이거 모르겠는데. 또 왜 이렇게 못해놨어? 야 나이스! 아니야 나 캐로 다 해놨다니까. 다 해놨다. 뭐해너? 다 해놨다. 저 보죠. 진짜 진짜. 야 왜 들어가?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야 너 프로만 점 사면 돼. 프로만 이거 그냥 점 사면 끝나. 제발 아니 프로만 점 사 제발. 뮤탈만 오버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뮤탈인데 프로만 점 사면 끝나는 게 뭐야? 아니야 제발. 점 사해. 아니 그걸 때리지 마! 그걸 왜 때리냐 이 개새끼야! 아니 이거는 이거 일만 하면 돼. 아니 일하고자 아니 프로만 점사. 프로 이래야 돼. 야 드라 나간다. 이거 진짜 생각만 있으면 그냥 드라 나올 때 무다 그냥 본 아는 되거든요. 아는데 이거. 나이스 잘한다 최군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아니 서클을 또 왜
차라리 앞마당에 지금 다 꼬라서 다섯 마리? 어 다 꼬라서 어 지금 없어. 아 씨발 어떻게 이냐? 아니야 이거 스파이 없어. 아, 근데 시간 주문 토스가 좋아. 스파이 없어 이거. 이 씨발이야 이 새끼 씨발 할 거면 지금 해야 돼. 아 너 지랄하지 마 좀. 아니야. 씨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 새끼 병신 만들어 놨더라 그냥. 여기서 스파이어 가야 된다. 아, 스파이어 짓고 올 거라. 스파이어 짓고 왔었으면 나이스. 와, 야, 이거 이겼어. 아니야, 해처리 지어. 그래, 해처리 지어. 해처리 짓고, 어떻게 됐든, 왜냐면 스타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무탈로 하면 돼요. 스파이어 짓고, 그렇지. 두론째, 상대 못하. 아니, 이거는, 최군형이 지금 드라곤 가도 끝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뮤탈 네 마리밖에 없어서. 맞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을 싫어? 그렇지. 아니, 근데 드라곤도 못하. 존나 가난해서 포토 못 지어. 포토 한 개 더 받고 와야 되는데, 프로가 근데 보이는데? 프로가 잘 찍어지는데? 아 캐논 아 캐논 하나만 더 캐논 하나만 더 자 제발 아 이거 캐논 아, 너 왜냐면 아, 가지마. 자 지금 코트 형님은 그냥 들어갈 필요 없이 드론만 찍으면 돼요 드론만. 근데 코트 형이 내가 봤을 때 드론 찍고 있나? 중요하거든? 진짜로? 아 존나 중요해 제발. 와 나이스 스파이어 지금 개념 있어요. 오, 근데 지금 한기 정찰 좋아요. 역시 최군이야. 한기 정찰 좋아. 왜냐면 온리 드라운 어차피 와봤자 나이스! 쉬발 나이스 뻐기기 많은데 뻐기기 와 이거 어디 아니 뻐기만 저거가 좋죠 병신아 개소리에요 개소리세요 투애처리 저거가 좋은데 개새끼 대가리가 없나 아 안 좋아요 최군이 이제 가야 되나? 우리가 하는 건 최군이랑 코트 할 때 최군이 딱 공격하게 만드는 딱 그 느낌이야 알겠지? 형이 가서 지랄하지 마 진짜로 자 원래 뭐 오세요 자 아시죠? 아니 더 봤지? 나 온다 했지? 자 가보자 도포토 박초 이제 오겠죠? 10초 나왔다 오, 간다. 진짜 이거 빨리 맞아. 가. 어 이거 아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렇지 막았다 이거 투석거리면 절대 못 떠나 이거 드라곤 한 분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가는 척하면서 그냥 프로브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해구 줘야지. 어린이들 못 들을 것 같은데. 해구 줘야 되거든요. 와 저리 나이스. 근데 이거 드라곤 사업 비어 있는 거 맞아 이거? 들어가서 끝난다 이거 들어가서 괜히 내가 볼 때는 꿀어박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아 이거 아 들어가지 마 이거 저 이러면 적어도 가난해 맞잖아. 이거 아니 좀 왜냐면 나는 우리들은 투애철이라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시간 주면 저거가 좋아. 존나 아, 가까워. 뮤탈 네 마리. 어 나이스 좋았다. 자 오른쪽 가면 야 근데 잠깐 뭐하냐 둘다 뭐하냐 소가 씨발려라 오 나이스 오 야야야 저리 뭐하냐 아 이 새끼 사오 안 했다 씨발려라 나이스 사오 안 해놨네 아씨 오지보 양쪽에서 6시로 들어가다가 무탈리스크 안쪽에서 안쪽으로 사오 안 했다고 씨발려 어? 아니 사오 안 했다 씨발려 모르는데 이런 다시 오대요 어? 사업 안 했다! 아니 사업 안 해가지고 드라곤 다 뒤진 거야? 어 사업 안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몰랐겠다 드라곤 찍어가지고 아 아니 공격가라고 딱 보니까 사업이 안 돼 있네 야 이거 근데 뮤탈로 이제 시즌 끝나는데? 존나 불리한데 토스? 아 이거 최군 형이 내가 봤을 때 질렀더라고 야무지 찍어야 돼 아니면 못 이겨 야무지 찍고 프로 계속 찍어야 돼 가스도 안 켜고 있어요 뭐하나요 최군이 아 제발 이거 이겨야 돼 아 김범준 가스 켜야 되는데 가스 아니야 가스는 어, 괜찮아 가스는 괜찮아 지금 가스는 괜찮은데 드라 더 모아야 돼 어 이러고 드라 한 분에 되면 막 존나 빡세 드라곤 한 분에 되고 그냥 앞마당 하는 것도 나쁘다 그치 맞아 그게 안정화해 그래도 할만해 어. 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철구 아 저 설명하러 하지 마 철구야 적당히 씨발려라 나와 아 설명해 주지 마 개새끼야 아니 너 코트한테 설명해 주지 말라고. 아 개소리세요. 아 새끼. 존나 치사하다. 아니야. 아니다. 설명해 주지 말라고. 아니 설명 안 해줬다고. 안 죽이라고 이거. 아 설명 안 해줬다고. 나 아가리 돈 거예요. 나 이거 숟갈이잖아. 숟갈 때 아가리. 아 존나 안 죽이다 이거. 아 받지 안 했어요. 자. 어 잠시만. 야 빼야 돼 빼야 아, 돼 여기서 우리는 이겨야 돼 진짜 중요해 이거 모르겠는데 어, 사업 아니야 이거 막으면 이기잖아 어? 내가 이거 아둔도 올려놨어 나이스 잘했어 내가 아둔도 올려놨어 이거 아고 보면 돼 그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와. 봐봐 최군 코트 때 악한 드라곤 빵머치로 이겨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일단은 최군은 무조건 드라 한 타임이 러시밖에 없어요 근데 저거는 지금 할 게 많거든요 나올 때 그냥 빙직 가는 거 아니 여러분들 이게 딱 말할게요 제가 들었거든요
드라군을 점사하라고 했는데 안 점사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아니야 그래요. 드라군만 막으라 그랬어. 아 그래? 자, 일단 괜찮아. 아 그럼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아 그럼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데 뭐 최고. 나는 최고한테 안 했어. 개새끼야. 나 최고한테 안 했어. 아니 나 그냥 간다 꾼다 아 나 싸대 하자. 뭔 소리야 니? 아 진짜라고요. 아 진짜 그만했다고요. 또 뭐해 씨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아니 잘하고 있어 씨발이야. 입 다물어 씨발 잘 못하는 새끼야. 집중해야 된다 이거 지금. 자 드라마 드라마 봐봐. 아 돌아버리게 제발. 아 진짜. 아 이거 마우스 속도 좀 빠르게 해놓지 마. 야 이거 뭐야. 아니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이 개새끼야. 돌이에요 뭐. 야 내가 이런 돈이 아니야. 아 최고정이 해놓는 거야. 아 나도 그때 존나 이거 같은데. 아 제발 이거 지금 와 멀티 판단. 야 멀티 두다 멀티 판단. 어 좋다 좋다 좋다. 이거 19분까지지 이거. 어 19분까지. 어 야 이거 좀 19분 아닌 건 18분 17분 아니야? 18분이야. 어, 18분 야 경기 안 끝날 것 같은데. 어 멀티 해야 되는데. 18분 멀티 해야 되는데 그냥. 어. 이거 나가죠. 이제 한 번 더 쌓이거든. 나가 나을 것 같아. 아 근데 이때 나가면 최군장 때 우리는 쇼부를 가야 돼. 인정? 맞아, 맞아. 어 오케이. 어. 아 이거 파일럿을 왜 이렇게 지어 파일럿 다 뚫어. 아 뭐야? 캐논이었어? 이거 온니 무탈만 뽑아도 이긴다. 온니 무탈. 아~ 왜냐면 어? 지금 아칸이 나와야 되는데 아칸이 지금 막 못 나오거든요 자원상. 그래서 드라로 그냥 쇼부 한 방이야 이거. 아 이거 돈 없는데. 아니 이거 토스가 그냥 드라곤 계속 찍고 포토 찍고 앞마당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자 이거 그렇지 나쁘지 않다. 아 근데 이렇게 해주면 좋아. 우리 왜냐면 이렇게 되면 오 잠깐 아니 이렇게 되면 토스가 멀티를 가야지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운영. 근데 멀티를 안 가 지금. 아! 아 진짜. 그래 최구령 머리에는 지금 설마 드라보는 거 아니야? 아 드라보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생각이 있어. 좋았어요. 이거 진짜 안전빵. 좋습니다. 드라곤인데 드라곤 한 방 오는데? 오 이거 하지 마. 한 방 오죠. 형 20초 남았다. 준비해. 20초 남았다. 야 준비해라. 20초 남았다. 먹을 거. 아니야 막을 수 있어. 부탁 한 번. 이빨 좋았어, 좋았어. 40초. 당님 와서 된다. 44초. 55초 때 가세요. 자, 굳이 말상대 상대 라이스. 오성근. 자, 오성근님 개인. 자, 가져 무탈 가져. 가, 가, 가거든요. 어, 어. 가 빨리 가봐. 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빼야 돼, 빼야 돼, 무탈 빼야 돼. 자, 이제 오거든요, 오거든요. 저 제발. 야, 야, 이거 기준아, 이거 지수시키고 아, 그거 템플러 아카데미 지어야 된다. 오, 라이스. 왜 가, 라이스. 왜 이상하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사람 왜 가? 나이스. 이거, 어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자, 이거 지금 토스 어차피 자원 말랐기 때문에 저가 무리할 필요 없어. 그냥 방금 오케이, 여기로 가, 그렇지. 나이스. 아니야. 나이스.